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신체 손해상사 2차 우리 책임근제 보험 관련돼서 약간 학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기초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2시간 조금 안될 겁니다. 한 40분 정도씩 해서 2타임 정도 해가지고 우리 과연 지금 이 신체 손해상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애석하게도 좀 여러 번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지금 맞히는 거는 처음 준비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이 과목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초 다지기 부분에 갖고 온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당연히 정규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같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강사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 이름은 김광준입니다. 전에 DB손해보험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자동차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화재특종 쪽에서 보상실무하고 기획업무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종합손해사정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우리 인스TV에서 세 과목, 업법,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차량 쪽이에요.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 쪽 강의를 하고 있고요. 거의 강의는 역순이에요. 자동차 보험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책임근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험 업법까지 해서 현재 이제 10년 차네요. 10년 차. 예, 10년 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박사학인 박사인데, 금융보험 쪽에서 힘들게 받았습니다. 힘들게 2020년도에 학위를 받았고요. 종합손해사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밖에는 뭐 AIU도 갖고 있고, 중개사는 손사하고 겸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합격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써먹을 일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뭐 조사분석사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비산업기사를 갖고 있고요. 뭐 여기 밑에 있는 행정사는요, 제가 취득한 건 아니고요. 군 경력으로. 과거에는 지금 행정사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과거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차 시험까지 면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은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행정사도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현재 이용하진 않습니다. 등록되어 있진 않고 그냥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사 좀 살펴봤고요. 저도 참고적으로요, 1차 시험을 6번, 2차 시험을 6번 봤습니다. 네, 다 6번씩 봤는데 한 번씩 떨어져 봤어요. 1차 한번 탈락해봤고, 2차 시험 한번 탈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14년도 이후에 이 신체 손해사정사로 개정된 이후에는 시험을 보진 않았죠. 저야 이제 기존에 1종과 3종과 4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환을 한 거죠. 1종에 이제 그 전환 신청을 해서 신체 손해사정사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험 이후에는 딱한번 봤어요. 개정 이후에는 재물손해상사만 취득해가지고 종합손해상사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2차 과목이고, 당연히 지금 1차를 합격했거나 또는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또 유예생들이나 아니면 1차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1차 과목이나 2차 과목 적절히 잘 준비하시면은 뭐 동차도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쉽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왜?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절대 시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동차로 합격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전업선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적인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 동차 합격이 좌지우지 할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 종별로 올 때는 웬만하면 동차 합격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만 해도 모든 종을 다 동차 합격했습니다. 모든 종을. 뭐 그렇다고 솔직히 3종 대인은 동차라고 하긴 표현 그렇죠. 한번 뭐랄까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한번 2차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3년 차에 다시 1차부터 봤지만, 이미 앞에 2차를 한번 두번 응시 준비했기 때문에 순수한 동차는 아니고요. 하지만 4종부터 나머지 종까지는 다 순수 동차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는 두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 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동체 합격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합격생들을 보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학생들이 동체 합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왜?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어렵지만 방학 기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학습 범위, 이번 시간에는 학습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범위를. 우리가 과연 이 책임 근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기본 강의 할 때도 첫째 시간에는 꼭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학습 범위에는요.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 목차를 P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수업은 그래요. 다른 강사분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차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저도 참고적으로 아까 전공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법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학부에서는 기공학 전공했고요. 자동차하고 기공학 전공했고 대학원부터는 다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경영대학원 갔을 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회계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차변 대변도 모르는 사람이 경영학 공부하고 회계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보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전공자들이 특히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이 법률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보험금 계산까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재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게 곧 학습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갑이요. 갑. 네.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갑이 을에게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때릴 수도 있고요. 넘어뜨릴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뭐 씨름을 할 수도 있고 레슬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행위예요. 아직 이게 어떤 행위인지 모르죠.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을이 손해를 발생이 된 거예요. 손해. 다쳤거나 뭐 물건이 파손됐거나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손해가 을에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을까요? 예, 우리 속된 말로 뭐 가만히라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실수로 여러분들을 다치겠다고 쳐봐요. 아, 친구니까 그래 넘어가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뭐 유교 문화 그 권이다 보니까 아주 과거에는 또는 뭐 아주 과거라기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직 집성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 집안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는 뭐 다 옆집 뭐 다 친척이잖아요. 뭐 그런 데서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다치겠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손해까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뭔가 하겠죠. 그때 되면 바뀌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요? 행위를 통해서 을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갑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을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갑과 을에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할 겁니다. 뭐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물어내 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나 다쳤으니까 물어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한다면 얼마를 물어내 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얼마? 금전. 얼만데? 해야 되겠죠. 이걸 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발생된 손해가 얼마인가를 살펴봐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손해본 거를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은 챕터 1이 요 행위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행위 관련된 부분. 행위. 과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을 지는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그리고 그걸 질 때 어떤 규정에 따라, 규정 또는 근거에 따라, 그냥 지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요즘 하도 뭐 좀 심한 어떤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뭐 신당역 뭐 그런 거 있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다치겠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잡혀갈 겁니다. 그건 형사적인 거겠죠.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닥터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치유를, 수술을,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메스를 들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내 배를 쬐으니까 배째인 거에 대해서 물어내 라고 하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 그런 같은 비슷한 행위라고 해도 누가 했냐에 따라 이런 책임을 지냐인지가 달라집니다. 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챕터 1이에요.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 있죠. 이 손해를 금액화시키는 거.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청구하려고 보는데 그냥 물어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손해가 얼마다. 이런 거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걸 금액화시킨다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 법도 어떻게 해요? 뭐 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이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렇게 계산합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거. 요게 챕터 2예요. 챕터 2. 챕터 2. 요게 이제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갑은 을에게 배상을 하겠죠. 그럼 이 손실은 어디로 가요? 갑에게 넘어가는 거야, 갑에게요. 을에게 발생된 손해를 갑이 물어줬으니까 배상을 했기 때문에 이 손해는 어디로 가요? 갑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이제. 금전적인 손해는 갑이 보는 거예요, 이제. 물어줬으니까. 그러면 갑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그걸 대비해서 갑은 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가 생기고 갑의 다른 명칭이 하나 더 생깁니다. 뭐? 피보험자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뭐 수익자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계약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피보험자는요,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금전적 어떤 손실을 채워주기 위한 게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자와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예요. 네, 그래서 물어줘? 얼마? 그래, 물어줄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물어준 다음에 그거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 계약이 돼 있다면. 그래서 당연히 갑은 어떻게 해요? 네, 다양한 상품들을 가입을 하겠죠. 자기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상품들을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회사는 그러한 보험을 인수하는 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갑은 뭐 갑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라는 걸 납부하게 돼 있고 당연히 보험회사는 이러한 갑에 생긴 어떤 위험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갑은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을에게 물어줬어. 이만큼 물어줬어. 그러니까 너 보험금 줘. 라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럴 때 보험회사가 갑에게 지급하는 거는 보상금이죠. 보상금. 보상금.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은 다릅니다. 배상과. 배상은 법에 의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손해배상, 즉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물어주는 게 배상이고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예요. 내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이나 이런 건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이고요. 배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손실을 물어주는 거다. 즉 그래서 이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챕터 3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은 이 다양한 상품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얼마를 보상할 것인가까지가 챕터 3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교재가 챕터 4까지 있거든요. 그럼 챕터 4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죠. 우리 과목의 이름이 뭡니까? 책임 근지잖아요. 책임 보험이 근지, 근로자 제의잖아요. 그래서 챕터 4는 요겁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 결국은 근재 영역이죠. 이 근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러한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기존의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챕터 4로 빼는 거예요. 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갑을 보험회사 관계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3까지를 잘 해두시면 챕터 4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의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땡겨오는 겁니다.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근로자의 업무상 제외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학습 범위는 이겁니다. 다예요, 이게. 결국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불법 행위 또는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행위인지, 그리고 그럴 때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손해를 가해자인 갑이 배상을 했다면 이제 손실은 갑에게 이전이 돼 있고, 그러면 갑은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럴 때 보험금을 그냥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냐면 보험 계약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설정해놨다. 사고가 발생되면은 일정한 금액만큼은 피보험자 본인, 당신이 부담해 라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야, 우리 너무 이거 위험이 크니까 일부만 받을게. 그래, 우리 보상 한도. 우린 1억. 그래서 배상한 금액이 2억이야. 그러면 보험회사는 2억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억만 하겠죠. 이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챕터 3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한 내용을 망라해서 이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한정한 게 근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재보험이라고. 그래서 다 이것도 다 배상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공부하는 자동차 보험 또한 배상책임 맞아요. 자동차 보험은 좀 짬뽕이죠. 배상책임 영역도 있고요. 상해보험 영역도 있고요. 또 뭐 차량으로 넘어가면 재물보험 영역까지 망라해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배상책임 사업방법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의 사업방법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겠죠.